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팅 시 수컷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통 타란툴라들은 먹이 사냥 시 앞발로 먹이를 낚아채어 무는 다 아시죠? 그래서 수컷은 메이팅 시 영상에서 보는 것 같이 암컷의 앞다리들을 자신의 다리로 막으면서 암컷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위험도 감지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수컷의 다리가 암컷을 감싸려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제 암컷을 수컷이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건 배가 고팠건 간혹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때는 메이팅을 중단하고 무조건 떼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공격해서 서로 다치거나 어느 한쪽이 먹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메이팅을 중단한 이 수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성 있는 수컷.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먹이예요. 먹이를 충분히 줘서 배가 많이 부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며칠 두시고 관리를 해주시다가 메이팅을 시도해 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